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즐거워해야 됩니까? 15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제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 있던 모든 형벌은 제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기죽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더 이상 기죽지 마십시오. 이사야 40장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할렐루야.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던 그 모든 시간이 이제 끝난 것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7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고역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역의 때가 끝났고 내 형벌이 제함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기죽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서 닿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할렐루야.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2018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를 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비스가영에 붙들려서 구부능선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이제는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부러진 모든 것들이 굳게 펴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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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는 그것을 볼 때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기죽고 있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쓰리고 비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죽어 있을 때에 쓰리고 비통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제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5절에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고 있고 우리가 버림을 당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하는 자는 더 급속히 받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땅에 강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네가 수고한 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초라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비참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더 이상 급속히 망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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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급속히 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파멸이 없을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할렐루야. 슬픔의 날이 끝난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슬픔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비통에 잠겨있지 않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모든 비통에서 자유케 된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형벌의 날들이 제거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방위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황폐하였던 그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중수할 것이며, 여러분의 가문에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무너졌습니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업이 무너졌습니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땅이 싹을 내며, 할렐루야,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십니다. 그동안 땅에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았어요. 수고한 것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주머니는 터진 전대였어요. 날마다 재정은 부족하였고 매일 저녁마다 깊은 한숨과 슬픔으로 그 밤을 지새야만 했습니다. 긴긴 밤을 술잔을 기울이며 어두컴컴한 곳에 홀로 앉아 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슬픔이 끝난 것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형벌을 제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영을 풀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땅은 싹을 낼 줄로 믿습니다.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축복하시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 너는 하나님의 값을 지불한 자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몸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사신 그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값을 지불한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몸값을 지불해줬습니다. 하나님이 몸값을 지불해줬습니다. 하나님이 몸값을 지불해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신 바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돌파의 영을 풀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한 돌파의 영을 풀어놓으셨습니다. 돌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쳐서 깨뜨리고 뚫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또 돌파라고 하는 것은 장애나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돌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돌파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돌파합니까?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냐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그 가운데 스바냐 3장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너리떨이지 말라. 아멘. 기죽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모든 돌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모든 돌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4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를 하나님이 일으킬 때에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긋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굳게 닫혀 있었던 재정의 문들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취업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사업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꺾을 수 없었던 세빗장을 하나님이 앞서가서 꺾어줄 줄로 믿습니다. 꺾어줄 줄로 믿습니다. 꺾어줄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돌파의 영을 풀어놓으셨습니다. 돌파형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돌파형을 풀어놓으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할렐루야.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돌파형을 풀어놨습니다. 제가 양평에 있을 때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곳에서 헤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 종아 돌파되는 것을 믿어라. 도대체 돌파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 돌파가 도대체 뭡니까? 그때 이사야 45장 말씀을 줬습니다. 그리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어쩌면 두 말이 그렇게도 연결이 되는지. 돌파의 뜻이 쳐서 부수며. 할렐루야. 깨뜨리고 뚫고 나아간다는 것. 모든 장애나 어려움을 통과한다는 것. 할렐루야. 이사야 4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말씀하시기를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긋고. 아멘. 올해는 전년도와 다릅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에 강력한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어마어마한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저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듣던 많은 사람들이 돌파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영은 임파트 되는 걸 믿으십시오. 흘러갑니다. 기름 부음은 흘러갑니다. 저게 허락한 돌파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인천과 천안에 흘러가고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강력한 돌파는 일어났고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회복과 돌파를 원하십니까? 그런 자들은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포항 쪽에 강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첫째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곳곳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너희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고 했습니다. 깨어라 성도야. 그리고 너희가 때를 알고 시기를 아는 자가 되라.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찾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미 돌파를 주셨고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저들을 저대로 지옥에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돌아와서 종교인으로 전락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인으로 전락됐어요. 가방만 들면 교회만 나가면 되는 줄로 아는 그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영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열려야 됩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강하여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온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회복과 돌파와 증가를 경험하길 원합니까? 영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저희 그래서 힐링교회는 한 영혼을 예수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예수 믿게 합니다. 믿게 한 그들을 하나님 나라 군대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 용사가 되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용사로 일어난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테라피를 하게 된 것은 한 영혼들이 종교인으로 전락해 있던 그들이 테라피를 통해서 완전히 영적으로 재무장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출발을 해서 펜션을 빌리고 수양관을 빌려서 보따리 보따리 싸가지고 다니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할 만한 장소를 주세요 해가지고 모텔을 하나 사게 됐습니다. 그게 양평성전이에요. 그곳에 가서 5차부터 이제 테라피를 시작하는데 테라피를 시작하면 할 때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실제로 겪습니다. 갑자기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모든 전기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갑자기 방송실이 올스톱이 되어버립니다. 갑자기 불이 나버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다 세팅하고 다 준비해놨는데 그냥 사고가 뻥뻥 터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앞에서 강의해야지, 올라온 본님들 마음 만져줘야지, 뒤에 가서 행정해야지, 설비해야지, 얼마나 어려운지. 매료당에서 테라피를 시작했지만 이것을 진행해 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룻밤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아버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그 마음의 아픔을 씻어내주고 나면 저는 석 달 동안 멘붕될 때가 있어요. 그 아픔이 제 마음에 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번님들의 라이프 스토리를 보면서 한 주간 내내, 아니 두 주간 정도를 막 가슴이 서리고 아팠어요. 도대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3천 명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양평에서 하룻밤을 울고 있을 때 기도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남자를 손에 잡고 데리고 왔습니다. 아주 너무나 허름하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똥바가지를 뒤집어 썼는지 똥칠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주님이 손을 잡고 제 앞에 데리고 왔어요. 내 종아,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피를 쏟은 것은 저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함이지만 물을 쏟은 것은 바로 이러한 사역 때문이다. 내가 왜 마지막 남아있는 물까지 쏟아야만 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네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저 못합니다 주님. 너무 버겁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 가운데 제게 찾아오셔서 손만 대봐라. 똥칠을 하고 똥냄새가 나는 누더기 옷을 입은 그 건장한 남자, 그에게 손만 대보라는 것. 말씀에 거절할 수 없어서 손만 댔어요. 그냥 손만 댔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똥칠이 되어져 있던 그 건장한 남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누더기 옷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오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요? 그랬더니 내 종아, 내가 할게. 너는 손만 내밀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난 누군가 이 일을 하길 원했어.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구나. 난 네가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사명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때도 많았고 정말 도저히 진행해 갈 수 없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돕는 자를 붙여주셨고 그 일을 진행해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105기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야 뭐 그거 그냥 하면 되겠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자가 어떤 상담 사역, 그 이상의 사역을 해나가는데 100번을 넘겨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인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매달마다 사람을 모아서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재정과 또 거기에 들어가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해낼 수 있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고 가정이 가문 4대가 살아났어요. 가정이 곧 깨지는 가정, 내일 이혼하는 가정, 죽이겠다고 칼 들었던 가정, 이런 가정가정들이 일어납니다. 집 나가 방황하는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본드 마시는 애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정신병원에 있는 애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기죽고 할 말도 못하고 강탈당하며 살았던 자들이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자들이 주님 안에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있으면 저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저 영혼이 저렇게 가다 마귀 밥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냥 있으면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우리는 올해 한 영혼을 건지는 데 집중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파의 영을 풀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증가의 영을 풀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으로 증가를 풀어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증가될 줄로 믿습니다. 인천과 천안성전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전방위적으로 증가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그때에 내가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정가의 영을 불어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두 손 들고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천배나 많게 하시며 에스겔 36장 37절에서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38절에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적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가가 일어납니다. 이미 정가의 영을 풀어놓으셨습니다. 올해는 바로 그런 해입니다. 올해는 모든 것이 쉽게 됩니다. 옳은 것은 올해는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올해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가를 풀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영혼의 관심을 가지십시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건져내십시오. 지구온난화로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을 살려내고 일으키고 세우고 훈련시키는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모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